안에만 있을 순 없죠.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움직여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답니다. 나가봅시다. 운동을 해야지. 제주에도 얼마든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뭐야, 바다에 뛰어드나요? 출동! 바다인데. 눈이 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추운 겨울에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운동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체력과 재미 두 가지 토끼 모두 잡아볼까요? 살짝 예고만 봐도 지금 설레죠? 아,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운동을 위해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국제 학교였는데요. 한국 축하 빠지는데요. My name is 한국 좌. My introduce myself 좌현국 좌선생. 아, 왠지 영어를 써야 될 것 같고. Hello, hello, hello.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1년 내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학교 안에 자리한 제주 최초 올림픽 규격의 아이스링크장인데요. 주말과 방과 후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스케이트에 도전해봤습니다. 아,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아, 저는 저렇게 서 있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는데요. 큰일 났다. 땅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 우와. 이때 빙판에 바람을 가르며 저를 구해줄 분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신지은 강사님인데요. 멋지게 타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쉽게 타시는데. 자, 발 모으고. 그렇죠. 자, 애기 걸음처럼 하나, 둘, 애기가 하나, 됐어요. 둘. 하나, 애기 같네요. 저 있는 데까지 오세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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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아, 보는 사람도 걱정이야.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미끄러지는 느낌 알았어. 마음만은 김연아 선수인데 말이죠.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아이고. 아, 넘어지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우리 형국 씨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정신. 7.8개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 형국이 잘한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 아, 다시 봐도 부끄럽네요. 1년만 젊었어도 잘할 수 있었는데 일단 후퇴, 후퇴. 아, 정말 부러워요. 저렇게 잘 타는 거 보면. 아이들이 타는 걸 보면 참 쉬워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타는 게 너무 부럽거든. 어떻게 하면 3주씩 잘 탈 수 있을까? 약간 꾸준히 연습 같은 걸 나가시고 그 꿈을 잃지 않는 희망 같은 게. 꿈을 잃지 않는 희망. 지금 12살한테 지금 45살 아저씨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하는 꿈을 잃지 않는 희망.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할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이렇게 한 수 배우고 가네요. 또. 역시 꾸준한 연습만이 살 길이었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빙판 위를 쌩쌩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희는 그 일반 입장 게트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정해진 요일이나 네,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홈페이지. 네. 자, 바다예요. 어디로 가시나요? 이번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김녕으로 향했는데요. 저의 두 번째 도전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잘생기신 강사님.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겨울철에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겨울철에 바다를 들어간다는 거는 벌칙 아니에요? 상당히 새로운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카페 안에 있는 대형 수족관이었는데요. 아, 저기서 체험을 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안에 물고기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와 함께 노는 거. 바로 짠하고 인어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요. 외부가 안 보여요, 형국 씨. 설마 저 인어처럼 해보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죠? 와, 제가 밑에서 엄청 감동이었어요. 와, 이렇게 하트 뿅. 저는 프리다이빙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머메이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변신한 인어는 머메이드 다이빙이라고 해서 국내에 재작년에 처음 들어온 새로운 다이빙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제가 도전해볼 체험은 바로 이 산소 헬멧을 쓰고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보는 일명 시워킹인데요.
먼저 안전을 위해 지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오케이 하면 괜찮으면 오케이. 안 괜찮으면 어떻게? EX 해주면 돼요. 자 드디어 수족관으로 입수. 저의 생명줄이 달린 헬멧을 쓰고 천천히 수족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 저 때가 제일 긴장되지 않았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마침내 깊이 6m 수족관 바닥에 도착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수족관 구경 좀 해볼까요? 우와 상어에 귀여운 물고기들까지 가득했는데요. 애기랑 같이 들어가서 제가 무서워하는 표현을 못하고 씩씩하게 했어요. 오,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어린 친구도 혼자 대단하죠? 11분의 짧은 시간 동안 다들 잊지 못할 체험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와, 와,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와, 씩씩한 어린이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랍니다.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나오세요. 겨울에도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운동은 클라이밍입니다. 바로 다음 종목 가나요? 벽에 튀어나온 손잡이를 잡고 인공 암벽을 오르는 도신형 래퍼츠인데요.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죠? 와, 제주 도심에 이런 웅장한 지금 클라이밍 공간이 있다니. 일단 클라이밍은 실내 스포츠로서 이제 매트에만 의지를 해서 등반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때 클라이밍 실력자 두 명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주혜, 이주아 자매입니다. 이 선수들은 선수들입니다. 선수예요? 네, 자매고요. 언니 주아는 청소년 국가대표라고 하는데요. 그 실력 좀 볼까요? 자세가 달라. 우와,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네요. 순식간에 천장에 도착했는데요. 와, 전 옆에서 박수만 칠 뿐. 이번엔 동생 주의 차례. 언니 못지않게 민첩한 몸놀림으로 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안 무서워요? 네. 높이 있으면 무섭잖아. 아, 괜찮아요. 우와. 저는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해서 더 키가 많이 커졌고 건강에도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착지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굽혀주셔야 돼요. 올라가서 1m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착지 후 이렇게 등으로 충격을 흡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착지! 1m 위니까? 예. 어, 무서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잘하셨어요. 옆에서 보던 동생 주혜가 저를 위해 시범을 보여줬는데요. 옆에서 볼 땐 참 쉬운데 전 착지도 무섭더라고요. 저렇게 높이 떨어지면 무서울 것 같아요. 보기엔 정말 쉬운데 말이죠. 아, 리포트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름에도 씨름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강한 팔림과 복근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으라차차 점막다님까지 따해봤는데요. 과연 올라, 성공할 올라, 것인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뭐야? 아니 경사가 저 있잖아요.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경사가 정말 쉽지 않네요. 볼 때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클라이밍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지방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이제 실내에서 날씨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클라이밍 사랑해주세요. 빙판위를 질주하는 짜릿한 스케이트. 겨울에도 온몸으로 바다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워킹. 전신 운동의 끝판왕 클라이밍까지. 이 겨울을 신나게 즐겨보세요.